이제 367쪽 항지비연냐는 지진이 부지퇴하며 지촌이 부지망하며 지특이 부지상이니 소이동이 유회야람 기유성인호와 지친퇴존망이 불실기정제 기유성인혼전 극지심이 미향이니 지여항전은 부지친퇴 존망 특상지리야람 성인즉 지처지하야 개불실기정구로 불지여항야람 지기리세여시 처지이도면 즉 불지여 유회의니 고비계사이 피해자야람 재연기요성인호는 시약설문이 졸자응지야람 자는 제육 절이니 부신 제2 제3 제4절지의하니라 이제 올라가도 끝없는 데까지 올라가서 더 올라갈 데가 없는 지금까지 간 상황이에요. 항지비었냐는 항자가 그런 의미예요. 끝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뛸 수 없는 자리. 항지비언 항이라고 말한 것은 지진이 부지퇴 사람이 진퇴를 알아야 되는데 나갈 줄만 알지 불러설 줄을 모르며 지존이 부지망하며 존 이 이제 끓이고 있을 줄만 알지 그게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지특이 부지상이니 얻을 줄만 알지 잃을 줄을 잃어버린다는 이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게 항이라는 의미다. 항. 소위 동의유해하라. 이것 때문에 움직이기만 하면 유침이 생기니까 된다. 거기 그 후제 풍시왈출을 좀 보고 갈게요. 진퇴자는 여기 진퇴라고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서고 물러서는 걸 말해요. 존망자는 그 자리가 있다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위를 가지고 말해. 지위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까지나 정말 학교로 말하면 언제까지나 교장이지 않고 언제까지나 교감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금방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 자리에요. 득상자는 여기 얻고 잃는다는 것은 물이에요. 정말 사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차효 궁상 반하 즉 이효가 궁상 위로 끝까지 가서 반하 아래로 돌아오게 되면 태효이요.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으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고 구변 위욕 즉 망의요. 이게 이제 이 상구효니까 상구효가 변화가 되면 이제 음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변 위육즉 구가 변하여 육이 되면 이제 양수가 사라지는 거지요. 망하게 없어지는 것이고 무민 무보즉 상이다.
밑에 부릴 백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게 되면 상 잃어버리게 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것만 보자고 주역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꼭 제시하고 있어요. 기유 성인호와 그 오직 성인이실까? 이런 상황에서도 잘못 없이 거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오직 성인뿐이시겠는가? 지, 진퇴, 존망이, 풀실기, 정제, 기유, 성인, 흥정. 진, 나갈 때는 나가고, 중요한 건 때예요, 때. 물러설 때는 물러서며, 보존할 때는, 보존할 자리는 보존하고, 없어질 자리는 없어지며, 그러면서도 그 바를 정자, 정도를 잃지 않는 사람은 그 오직 성인이시겠구나. 성인이 바로 이런 분이다. 극지심 이 위항이니 극, 이 극자는 다할 극, 끝, 끝날 극 그런 뜻인데 끝의 심함이 항이니 지어 항자는 항에까지 이른 사람은 부지, 진퇴, 존망, 특성질이야.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요걸 모르는 거예요. 부지, 진퇴, 존망, 특상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질인 거예요. 따지면 그죠?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인은 어때요? 이치를 아는 게 아니라 이치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즉 지처지하사. 성인은 그 이치를 알아서 이치대로 처신을 하여서 이렇게 불실기정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다 그 발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불지어 항야라. 이 항극의 자리까지 이르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본의는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지, 기, 리세, 여시, 처지, 이도 즉. 여기는 그 셋자 한자를 더 붙였어요. 그죠? 정자는 지, 기, 리라고 풀었는데 주자는 지, 기, 디, 세 해갖고 셋자를 하나 더는 거예요. 그 이치와 형세를 알아서 판세, 형세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이치와 형세가 이와 같음을 알아서 처지, 이도지 처신하기를 도로서 하게 되면 불지어 유해이니 뉘우침을 두는 데에 이르르지 않을 것이니 고, 비, 기사이, 피해자여라. 그런 사람은 참으로 사사로움을 계측하여 사사로운 득과 실을 따진다는 게 계지요? 계산, 계자니까 사사로움을 따져서 해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치요? 이치대로 하기 때문에 그 해가 돌아가기 전에 미리 벌써 그 이치로 처신을 한다 이거예요. 재원, 기유, 성인호는 거듭 그 오직 성인이시겠다라는 그 말을 거듭한 것은 시, 약, 설문이 졸, 자, 응지하라. 처음에는 설문, 그 질문을 던진 것 같이 하면서 끝내는 스스로 응답하는 것처럼 한 거다. 야, 그분이 성인이실까? 그래. 이치대로 따라서 처신하시는 분이 바로 성인이시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는 제6절이니 여섯 번째 절이니 거듭 이 제2절과 3절, 4절의 뜻을 풀었다 해가지고 거기